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훑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의 보로드양카입니다. 이 건물은 5층짜리 주거용 건물인데요,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아 건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로드양카를 탈환하고 우크라이나 소방대가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41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즘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T-86 탱크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조금씩 반격 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르키우 어딘가에 있는 마을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군을 반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파스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4 기계 여단이 러시아 탱크를 향하여 ATGM 공격을 가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러시아 수-25 두 대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지역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는 아조프스탈 공장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 공장에 엄청난 폭격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집중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멸할 때까지 저항한다 밝혔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에서 가짜 깃발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주민들을 학살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헤르손에서는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세우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는데 가짜 깃발 계획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세계에 무기 공급을 더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한 대전차 하기를 노획했는데요, 문제가 사용법을 몰라서 설명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설명서가 폴란드어로 적혀 있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러시아 AFV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ATGM 공격입니다. 성공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탱크 공장에 대한 가동이 점차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T-14 아르마타 전차 생산이 중단되었고 T-72 생산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자포리자 시장인 올렉 부랴크의 아들을 러시아군이 납치해갔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체코 외교관인 토마스 아르타를 포섭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토마스 아르타를 추방했는데요, 근데 FSB가 토마스 아르타에게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모스크바함 침몰에 지대한 기여를 한 올렉시 네이즈파파 해군사령관이 중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훌륭한 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모스크바함이 침몰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유폭이 되어 모스크바함 함장인 안톤 발레에비치 쿠프린 대령이 전사였고 전체 승조원 510명 중 58명만 살아 돌아온 데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총리는 부차에서의 전쟁 범죄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로 도피한 우크라이나 친러 의원인 일리아 카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공격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